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KPM 테크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420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6일 오후 2시 50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KPM 테크 오늘 상한가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텔콘이 지금 상한가를 갔죠. 자, 그런데 이제 KPM 테크는 제 지인이 여기에 뭐 대표인가 이사로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수역에 있다고 예전에 들었었는데, 가족 뭐 사촌이 한다고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깡통 회사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깡통 회사도 이렇게 큰 상승을 그려냅니다. 자, 깡통 회사인지 이런 건잘 몰라요. 저는 이제 KPM 테크 잘 모르는데, 이제 혈장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 바로 지금 이 KPM 테크죠. 혈장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있었죠? 미국에서 혈장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긴급 승인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긴급 승인을 했냐? 어떻게 해서든 백신이든 치료제든 혈장 치료제든 뭐 우리가 지금 미국 500만 감염, 500만 명이 코로나를 감염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 재기를 막을 수 없다. 경제는 돌아가야 된다. 트럼프는 그래야 재선을 해볼 만한 이 부분이 생긴다. 요런 이제 입장이 견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전 세계적인 기조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혈장 관련주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KPM 테크뿐만 아니라 오늘 아주 장난 아니죠. 이 관련주들이 S맥. 자, S맥도 마찬가지고요. 22% 상승이 나왔고요. 텔콘도 상한가죠. 자, 그리고 이제 KPM 테크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호 HT도 이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KPM 테크. 자, KPM 테크가 굉장히 좋은 수급이 밀려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 NH증권에서 엄청난 수량이 들어왔어요. 자, KPM 테크 NH증권에서 200만 주의 순매 수량이 들어왔고요. 자, 또 이제 잠깐 보시면 0128을 한번 쳐볼게요. 자, 0128. 여기죠. 0128.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팔고 있지만 NH에서 요 정도 들어왔고, 유안타에서도 3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 NH에서도 200만 주.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수급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증권사 수급별로 제가 좀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자, KPM 테크가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이게 지금 어제 수급이죠? 25일 수급입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분석해서 좀 뽑아놓은 건데, KPM 테크, 뭐 S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 제넨바이오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KPM 테크 S맥이 오르면서 이 KPM 테크의 관련주, S맥의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제 하나증권 수급도 그렇고 NH 수급도 그렇고, 지금 NH는 오늘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수 있을지, 자, 이런데 보시면 이 NH 200만 주의 수급이 오늘 다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것인지, 유안타 수급의 300만 주 수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자, 지금 혈장 치료제는 다시 한번 제대로 테마를 봤고요. 지금 그래서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시노팩스도 마찬가지고요. 시노팩스 한번 볼까요? 시노팩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시노팩스. 자, 시노팩스 수급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순간적으로 이런 걸 봐야죠. 이제 오르면, 자, 이럴 때는 그냥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적인 혈장 테마가 그냥 받고 있고, 그냥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있을까요? S맥 관련주 중에 에이프로젠이라고 있어요. 에이프로젠 KIC가 있고, 자, KIC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여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 HNG는 과거에도 요런 이제 에이프로젠 KIC가 뜨기 전에 먼저 떴던 이런 계속적인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수급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혈장 관련주들 이제는 한번쯤 주목해 보지 보면 좋은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